당시에 사랑차가 들었었고 님차가 들었었고 네가 보고 싶었어. 내가 죽었어도 미안해서 그랬어. 내가 갈 수가 없잖아. 백시가 등이 옛날이라 그래서 대대손 좀 많이 닦았던 그 공로줄로 여자아이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흉록을 정도 받아서 한 개를 보면 두 개, 세 개를 알 정도로 역량을 정리해서 백시가 등에 몸도 대가 돈 벌어 보자고 재물에도 포부지고 인간의 포부진 거 너를 통해서 풀어보자고 점주는 했으나 우리 백시 부인이 너무너무 고집 세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살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살다 보니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인간의 풍화바람이 들고 띵패가 들고 금전을 지었다고는 하나 다 깨지는 격이고 자손은 낳다 하나 그래 효도중생 하고 싶지만 서로가 마음이 안 통할 일이 태반이다. 한 가정을 두고 살아도 힘이 들고 내게 없다는 뜻이라
그래야 50이 넘어서부터는 이 기운이 다 끊어지고 나니 다 소멸이 됐다고 수진의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니 창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필신으로 고변이 들 수밖에 없다. 운세를 보면 작년 한 해 대주가 안 갔으면 본인이 되게 몸이 아프라는 겁니다. 그래서 몸져 누우라는 운세야. 혈압이 터지든 심장이 안 좋든 뭔가에 마비가 오든 그런 운세에 들어앉는 거 대주가 그 기운 안고 갔다 생각을 해. 아니 좀 닦고 갔고 대주 사주 팔자에도 누가 여기는 돼고기를 바르고 먹었죠, 그죠? 네. 대주 다니면서 돼고기 안 먹었나? 먹었어. 엄청 먹었지. 개 영산에 딱 걸린 격이고 이 개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 만나고 접대를 하면서 뻑하면 보신탕이다.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게 못 갔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보인다. 일은 열심히 하고 어디 가나 앞장서서 가시밭길도 칼로 자기가 헛쳐놓고 딴 사람 오게끔 인도를 하는 사람 분명하나 한 만큼 억울함을 받고 한 만큼 억울함을 받는다. 그러면 그 사람 시댁 이시라 이제 이시가 정해도 그만큼 비런 공출이 있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사수 이장 바람에 계곡이 부정에 목신에 탁 타고 들으니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목구멍을 탁 막는 격이고 대주가 그냥 병이 들어가 죽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영상바람이라 하고 죽어서도 좋은데 못 간다는 거야. 그래 상문이 나면서 주당고에 걸려있고 사자고에 영상고에 걸려있으니 이걸 풀어달라고 그만큼 기주한테 왕래를 했던 거야. 그럼 사람도 목에 누가 목줄을 메고 있으면 갈 수 있나? 대주한테 그렇게 딱 묶여있는 거야. 죽어서도 안 풀리는 것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더 억울한 거고 그런데다가 저 앞에 입구에다가 저렇게 철을 박아놓고 나무로 목을 탁 쳐놓으니 여기 말이야. 그 이 터의 벽 중간이잖아. 가슴을 탁 박아놓으면 네가 좀 숨을 쉴 수 있겠니?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다 알고 해야지. 너한테도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혀주고 목 졸리는 거 탁 입혀놓고 가라면 길 가겠어? 이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기분 좋지만 싫어하는 거 하면 기분 나쁘지. 몰라서 죄송했습니다.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저 길에도 길 대신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니만 사냐 세상에. 오늘은 이렇게라도 정성발이 이렇게라도 해주니 내 가위가다 이터전마저 상대관신 오토지신에 눌려놓고 동티가 나고 부정이 끼고 살이 끼고 오늘은 싹 걷어주고 이 정성 하고 나면 저 앞에 저거는 다 철거하고 네. 그래서 일단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알았냐? 네. 그렇게 하면 내가 손님도 가는 손님 인도해주고 오는 손님 맛있게 먹고 소문나 방금 날 내가 도와주고 네. 새로운 인연으로 새 출발해보자고 네. 알았냐? 네. 도와줄 테니 이제 이런 거 없다 하고 살지 마라. 그거 풀자고. 네.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장소 도와주고 다 떨어질 테니. 그게...